한국은행의 디지털 항목에 대한 이야기를 숙제로 내드리고는 싶었는데, 이건 글자 수도 많고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건안 냈고, 기업은행에 대한 숙제를 내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거 보세요. 그 은행원이 갖추어야 할 디지털 역량은, 제가 말씀드린 스펙을 준비하신다면 이런 거 굉장히 쉽게 쓰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차별화가 많이 되겠죠. 네. 그렇다면 AFPK를 취득한다고 바로 이 자소서에 쓸수 있는 내용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좀 드렸고, 기업은행 숙제 냈던 걸로 넘어가서 기업은행 선택의 기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이것만 빠르게 한번 봐보면, 기업은행 직무 기술서 3000바이트로 이런 식으로 입사 지원서의 기술한 경험에 대해서 상세히 써라. 그리고 수강 과목, 대학에서의 과목을 써라. 뭐,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써라. 수행한 활동 조직, 역할 및 구체적 활동 내용, 주요 결과에 대해서 직무 관련 경험 기술서를 굉장히 많은 글자 수를 할애하면서 적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잠시만. 네, 그다음 지난주 문제 내드렸던 기업은행 자소서 항목 4번 항목. 자, 이거 써보라고 하셨는데 다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쓰셨다는 가정하에, 적어도 생각은 해봤다는 가정하에, 그럼 어떤 식으로 4번 선택의 결과에 대한 항목을 이제 작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람직한 방향은, 자, 글씨가 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읽어드리면,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지금 나를 있게 만든 가장 기억에 나는 선택의 순간은 어떤 것이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은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은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은행 생활을 할 때도 다양한 선택이 있게 되고,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을 추천해주고, 다양한 서비스를 추천해주고, 다양한 고객들을 만날 텐데, 고객도 선택해야 될 거고, 그 선택한 고객에게 어떤 상품을 추천할지도 선택을 해야 될 거고, 어떤 서비스를 추천해야 될지도 선택을 해야 될 거잖아요. 개인 고객을 선택할 건지, 기업 고객을 선택할 건지, 개인 고객이라면 대중부육층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그 은퇴 예정 고객을 선택해야 될 건지, 선택할지 다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예를 들어서 잘못된 선택인 경우들이 생기죠. 굉장히 많이 생겨요. 지난번에 이야기 드린 대우조선 해양 사태, 뭐그 요새 땡땡 중공업들 많이 힘들고 하잖아요. 그렇게 구조조정 하고 은행들에 빌렸던 부채 못 갚고 분할 상환 해나가고, 이런 것들, 내가 믿었던 대기업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그러니까 이 항목은 선택을, 어떤 선택,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물었는데, 그때의 결과 이야기는 책임의 방점을 맞추고, 내가 어떤 어떤 선택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그 선택이 어떻게 잘못이 됐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걸 내가 어떻게 책임을 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럼 여러분이 써보신 자소서를 지금 보시면서 셀프 첨삭을 해보시는데, 첫 번째, 써진 글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책임에 대한 이야기, 선택, 그리고 가급적이면 잘못된 선택,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진 이야기, 이러한 방향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끝까지 읽고 나서
궁금한 게 생기는지를 한번 스스로 나 아니면 주변의 평가를 받아보시기를 바래요. 의도는 파악을 했는데 만약에 그 질문이 그 여러분이 쓰신 내용들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추가 질문을 하게 하는 그런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는다면 그 자소서는 방향은 맞았지만 점수가 높은 자소서는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셀프 첨삭을 해보셨을 때는 시간의 나열인가를 보세요. 시간의 나열인가를 보시고 여러분이 쓰신 글이 시간의 나열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잘못된 선택, 재수라고 합시다. 재수를 했는데 그 재수라는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고 내가 원래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러한 꿈을 가지고 나는 예를 들면 건축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 건축학과라는 선택이 저의 이러이러한 면 때문에 맞지 않았고 저는 결국 다시 학교를 삼수를 해서 원래의 선택지였던 경영학과에 지원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영학과로 돌아오면서 1년을, 2년을 소비를 했는데 이렇게 소비를 하면서 블라블라블라. 시간의 나열이죠. 선택에 대한 책임 에 이야기가 들어갔더라도 이렇게 시간의 나열이면 그 자소서는 또 점수가 높지 않아요. 어떤 식이 되어야 되냐면 시간의 나열이 아니라 나의 생각의 나열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쓴 자기소개서에 서술어를 한번 보세요. 그 서술어가 했습니다, 했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했습니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다. 할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뭐뭐뭐 하는 결과가, 결과를 구현해낼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결과의 나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소서는 좋은 자소서가 아니에요. 결과의 적절한 나열들 사이에 생각의 나열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드리면 서술어가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 결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이런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서술이 아니라 생각의 서술. 시간 서술 사이에 생각의 서술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기소개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뭐라고 하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고 있었잖아요. 모든 자소서 항목에서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문지 쓸 때나 자소서 쓸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건 여러분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더 시간의 나열을 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자소서 에 있어서 어떻게 셀프 첨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기업은행 자소서 항목을 가지고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숙제로 냈던 게 하나은행 자소서 항목이 있죠. 하나은행 자소서 항목. 우선은 하나은행 자소서 항목 중에 어려워하셨던 거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거. 최근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급격한 변화로 금융업의 진입 규제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 IoT 중한 가지를 선택하여 예상되는 미래 금융 환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영업점 직원으로서의 마케팅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자, 이 항목을 조금 어려워하셨어요. 지금 초록색으로 많이 깜빡이네요. 이거를 화면을 바꾸면 안 되겠다. 제 얼굴보다는 요거를 보는 게더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냥 요거를 가만히 띄워놓을게요. 그러면 좀 들깜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줄였다 키웠다 하면은 깜빡이니까. 네. 제가 요 화면을 그냥 그대로 두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 어려워했던 자소서 항목, 요거 최근 4차 산업 자소서 항목이랑 그리고 인상 깊었던 그 작품을 이야기하고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라는 항목을 어려워하셨는데, 이두 가지 항목 중에 더 어려워하셨던 항목의 경우는
되게 많이 깜빡이네. 얼굴로 그냥 드러나야 된다. 이게 덜 깜빡이는 것 같아서.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하나은행 어려워했던 항목, 방금 이야기 드린 4차 산업혁명 항목이랑, 그다음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중에서 하나를 이야기하고 그 작품을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서술하라는 이야기. 그 자소서 항목을 어려워하셨는데 그 항목도 똑같아요. 우선은 여러분이 작성한 걸 보시고요. 그게 은행의 원하는 방향에 맞게 서술이 되었는지를 평가를 해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방향이 맞는지를 평가를 해보시면 되냐면, 은행들이 왜 작품을 이야기하고 인문사회학적 관점을 이야기하라고 하는지 질문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기업의 CEO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 기업들을 그리고 떠올려 봅시다. 스타벅스 떠올려 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대기업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거든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기업을 예로 들어야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스타벅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럼 스타벅스가 카페베네는 망하고 스타벅스는 살아남았어요. 왜입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커피 맛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그 중심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고객에 대한 이해가 들어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이죠. 드라이브 스루라는 바쁜 고객들에 대한 이해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살아남았던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즘 생각해보면 애플이 왜 인류 최고의 기업이 되었나요? 그 이유는 뭔가요? 애플이 최고의 기업이 된 이유는 지문으로 쉽게 열고 밀어서 쉽게 잠금 해제를 하고, 그리고 인체공학적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뭐 얼마나 인체공학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에는 이렇게 하면은 홍채 인식으로 오픈도 되고, 결국 뭔가요? 사람의 편의성, 고객의 편의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기술력들을 IT 직군을 활용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은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은행들 역시 똑같아요. 인문사회학적 관점이라는 말을 쉽게 풀어서 하면, 인문사회학의 아버지는 누군가요? 철학, 인문사회학, 아버지, 경제학도 결국은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그 중심에는 소크라테스가 있잖아요. 아주 위에. 끊겨서 죄송해요. 음성은 안 끊긴다고 해서 오늘은 우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괜히 건드리다가 방송에 아예 끊길까봐. 아, 그래요. 네. 오늘만 양해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그거라는 거죠. 인문사회학적 관점은 결국 여러분이 소크라테스가 했던 이야기가 뭐죠?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런 질문들,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하나은행이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작품을 서술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역시 그렇게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을 선택할 때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고객에 대한 이해는 아니겠죠.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제가 예로 들어드렸던 건 천경자 화백의 뭐 이런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드렸는데, 그러니까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그냥 작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는 작품을 선택하고 그거에 대한 서술을 하셨어야 기업이 원하는 자소서의 방향으로 서술을 하신 거다. 그리고 이 자소서 항목 역시 셀프 첨삭을 하실 때 보고 나서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는가? 그리고 시간의 나열인가를 아까 기업은행 얘기에서처럼 셀프 첨삭을
적어도 세 가지는 해보셔야지 그 어느 정도 점수가 높은 자소서를 작성을 해서 내실 수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질문이 많아져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저는 탑뱅커고, 궁금하신 이력은 네이버에 탑뱅커라고 치시면 나오고요. 지금은 자소서를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를 이야기 드리고 있고, 방금은 하나은행 자소서를 적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세 가지는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가장 처음에는 기업이 원하는 방향을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 기업은행이랑 하나은행을 예로 들면서 드렸고, 그 다음에는 보고 나서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는지를 셀프 첨삭해 보시라. 두 번째는 시간의 나열인지를 살펴보시라. 시간의 나열이면 안 된다. 그세 가지만 체크하셔서 제출을 하셔도 어느 정도 자소서 퀄리티 있는 자소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전반적인 그 자소서 셀프 첨삭하는 법을 예를 들어드리면서 알려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려드려 보면, 자소서 단계에서든 논술 단계에서든 면접 단계에서든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거, 자격증 이런 거 말고 인턴하고 뭐 이런 거, 인턴하고 말고가 하면 좋죠. 자격증 따면 좋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필요한 부분들, 당락을 좌우하는 부분들, 그 포인트가 어느 부분에 맞춰져 있는지를 은행의 입장에서 같이 살펴봐 드려 볼게요. 상반기에 계금서 채용은 무조건 있을 거예요. 우리은행 개인금융 서비스 채용 직군은 무조건 채용이 열릴 거다. 두렁두리님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그거 잠깐 이야기 드리면, 제 강의를 들어보고 싶으신데, 제 강의를 들어보고 싶으신데 부담이 되시거나, 사실 뭐제 강의가 그렇게 비싸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부담이 되시거나 아니면 작년에 채용해서 떨어졌다, 뭐 논술이든 면접에서든 떨어졌다, 뭐 특히 논술에서, 논술을 많이 어려워하시니까 논술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논술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기본부터 잡아가고 싶다, 비전공자신 분, 그리고 뭐 IT나 비전공자이신 분들의 경우에 특히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 그리고 뭐그 논술에서 떨어지셨던 분들의 경우에, 만약에 진짜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에 방해 안 하고 안 받고 정말 이번 상반기 열심히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그 탑뱅커 홈페이지 블로그, 탑뱅 홈페이지 말고 블로그에 나와 있는 날개 제도라는 곳에 댓글을 다시면 매달 10일에 한 분을 선정해서 무료로 원하시는 강의를 수강을 해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 제도를 이용해서 그뭐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만 집중해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그 날개 제도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달 10일에 적합한 분을 선정을 해서 그 강의를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못잼찌님 말씀 맞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그런 채용 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조금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면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터져 나온다는 건 결국
볼맞던 게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어떻게 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원 면접을 임원이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임원 면접에서 임원 면접이 아니라 외부 인사, 외부 교수가 들어와서 채용을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설문지를 가지고 더 블라인드를 강화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여성의 채용문들 이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언론에 터져나오는 것들을 오히려 안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순기능들도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성의 채용문이 이번 하반기 결과적으로 합격자 비율이 늘어나고 더 투명해지는 채용 절차상의 변화를 보이고 있잖아요. 올해는 더 투명해질 거예요. 그렇다면 안타깝기는 하지만 저 역시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꼭 너무 안 좋게만 보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채용 비리로 들어갔지는 않으니까 당당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저는 정문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그래요. 그게 잡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확실히 점점 투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때에 비해서 훨씬 투명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조금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투명해지고 블라인드 하니까 나 쉽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준비한 거 없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들?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 제가 뭐가 어떤 거에서 어떤 걸로 중요도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뭘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블라인드가 강화된다는 게 거저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에서 뭐로 옮겨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 AFPK 뭐 자격증 이야기, 공모전 이야기 했던 것도 그래서 드리는 거고 은행원 한 달 초봉은 요즘 기준으로 5천은 되죠. 5천 가까이 돼요. 넘는 데도 있고 안 넘는 데도 있는데 4천 중후반에서 5천 초반 신입사원 초봉 생각하시면 되고 뭐 연봉은 대리 달아야 조금 많이 오르는데 남자 기준으로 한 3, 4년 있으면 대리 달아요. 네. 은행마다 다르고 성과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딱 집어서 한 달에 얼마다라고 이야기 드리기는 힘들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뭘 그러면은 준비를 해야 되느냐 현재 상태에서 블라인드 하고 하는데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느냐 논술 글 쓰는 능력 아까 이야기했죠.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 단순히 자소서 첨삭 한번 받아서 제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을 잘 쓰는 능력, 특히 빠르고 전달력 높은 글, 은행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무한첨삭을 진행해드리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고요. 논술은 뭐 과거와 현재 여전히 똑같이 중요한데 논술의 경우에는 신한은행 제가 논술 비슷한 전형이 면접 단계에서 들어갔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논술 단계에서 신한은행도 논술 비슷한 걸 보고 하나은행 시사 상식으로 시사 이슈로 논술 보고 하기 때문에 논술은 뭐 과거와 같게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고 면접에 있어서는 세일즈 면접을 특히 중요시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세일즈가 발전된 게 협상이니까 세일즈를 일단 기본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뭘 준비를 하는지 뭘 은행이 보는지에 맞추어서 나이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많이 드렸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이야기는 은행별로 차이는 있다. 그런데 뭐 농협 같은 경우는 나이에 대해서는 열려있고 과거에 비해서 나이에 대한 중요도는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건 좀 중요도는 나이는 과거에 비해서는 낮아졌으나 은행별로 차이는 있을 것 같다. 했던 얘기를 제가 계속 또 하면은 다른 분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어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 요거는 아까 진행된 방송을 보시면 구체적인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깜빡이지만 요거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이 자기소개 항목 중에 어려워했던 항목들을 제가 쫙 써놔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항목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 또 깜빡이네. 제가 그냥 말로 할게요. 결국은 뭐냐면, 은행들이 바라는 지원자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자기소개서 쓸 때도 그렇고, 면접에서도 그렇고, 고객에 대한 이야기,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냥 고객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고객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고객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야 된다. 면접에서든 자기소개서에서든 마찬가지인데, 우리은행을 예로 들어볼게요. 뭐 어려워했던 항목 중에 이게 있죠. 2020년까지 아시아 탑10이 목표인데 달성을 위한 본인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해서 어떤 기여를 할수 있겠냐? 이런 류의 질문들, 역량, 네가 가진 역량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고객에 대한 이해,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 항목에서도 아시아 탑10을 목표로 하기 위한 전략을 이제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다나 외국어 역량 막 이야기한다고요. 제가 해외 연수, 교환 학생, 어학 연수 통해서 이런 이런 경험들이 있고 외국인 친구들과 이렇게 이렇게 친하게 지내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행이 아시아 탑10으로 가는데 이런 이런 기여를 할수 있을 거다. 천편일률적인 이야기들.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 고객에 대한 이해 전혀 없어요. 이러한 자소서에는. 어떤 식이 돼야 되냐면, 첫 번째, 고객에 대한 이해. 아시아 탑10으로 가는데 해외로 나가는 것만 중요합니까? 우리나라 금융이 해외로 진출하는 부분만 중요합니까? 반대의 부분.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외국인 고객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그럼 외국인이라면 어떤 나라의 외국인이 가장 많은지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해외에서 반대로 들어오는 측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느 나라 외국인이 제일 많은데, 나는 그 나라 외국어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 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기여를 할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나의 역량이 더 빛을 발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다 천편일률적으로 해외 진출 전략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느 어느 나라에서 교환학생, 어학연수,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첫 번째 고객에 대한 이해, 두 번째 아니요 꼭 외국어 관련 접근이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 드린 고객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거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접근이거나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접근이거나 이게 섞여 있으면 더 좋고 그걸 섞은 접근이면 접근일수록 더 좋고, 그게 나와 이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금융상품과 서비스, 모바일 플랫폼, 외국인 고객의 경우에는 외국인 고객 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죠. 주로 신흥국들에서 많이 들어오죠. 임금이 상대적으로 본국보다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럼 우리나라에서 임금을 받아서 본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그런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고객에 대한 이해. 그들은 일하는 게 바빠서 은행의 업무 시간에 올수 없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플랫폼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와 고객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고 거기에 나에 대한 이해. 내가 과거에 어떤 공모전, 플랫폼, 회사, 뭐 어디 어디 기업체에서 일한 경험.
을 통해서 내가 이런저런 경험과 역량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그 국가 고객, 외국인 고객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소서를 쓸 때, 우리은행 자소서 항목을 지금 예로 들었지만, 다른 은행, 하나은행 자소서 항목 중에서 여러분이 어려워하셨던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급격한 변화로 이 항목, 신한은행 자소서 항목 중에서 지원한 희망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두 가지를 기술하고 해당 역량을 갖추기 위해 어떤 준비와 경험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이 항목도 마찬가지고, 농협은행 자소서 항목 중에서 직무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이 항목도 마찬가지고, 타 접근법은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 하잖아요. CF 봐도 그렇고, 채용 설명회 가도 고객 중심, 인재상에도 고객 중심 들어가 있는데, 자기소개서 쓸 때는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녹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고객에 대한 이해,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쓰셔야 차별화가 되고 내가 승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주 예고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방송에서는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은행 채용 시장의 변화의 트렌드, 그 과정에서 특별히 더 공통적으로 모든 지원자들이 더 중요하게 준비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 큰 틀에서 자소서, 논술, 면접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늘은 자소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드렸으니까 다음 주에는 논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중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반기 2017년 하반기 채용에서 탈락하셨거나 뭐 경제적인 이유나 다른 이유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날개 제도를 이용하면 아무런 부담 없이 들으실 수가 있고, 매달 한 분을 10일에 추첨을 통해서 선발을 해서 원하시는 강좌를 수강을 해드리게 하고 있으니까 블로그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면 지금 방송 오른쪽 아래에 있는 추천 버튼이나 블로그 이웃을 하시면 매주 방송 내용에 대한 공지를 보실 수 있고, 가끔 자료 배포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 배포의 수준은 받아보신 분이나 검색해보신 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수준이 그냥 일반적인 컨텐츠와는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가끔 배포되는 자료를 받으시고 싶거나 방송에 대한 공지를 받으시고 싶다면 블로그 이웃을 하시면 되겠습니다.